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합격 예상 문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다음 중 전자상거래의 기능으로 볼수 없는 것은 했어요. 1번. 전자적 상품 정보 제공 기능. 맞죠? 2번. 통합 물류 기능. 맞아요. 그리고 3번. 다양한 정보 획득? 아니죠. 상거래라고 했으니까 뭔가 주고받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죠? 홈쇼핑, 홈뱅킹 맞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전자상거래의 기능은 전자적으로 상품의 정보를 어때요? 제공받고 그리고 통합 물류도 기능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객한테 서비스도 주고 집에서 고객이 물건도 살수 있는 게 바로 전자상거래의 기능입니다. 근데 다양한 정보 획득은 어때요? 전자상거래와는 거리가 좀 멀죠?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표준 작업 시간을 구하는 공식으로 올바른 것은 했어요. 4번 볼게요. 표준 작업 시간은 정밀 작업 시간, 그죠? 그리고 곱하기 하는데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유율 앞에 1을 더해줘요. 그래서 정밀 작업 시간 곱하기 가로 안에 1 더하기 여유율이에요. 이제 요거는요, 그냥 암기를 하십시오, 일단. 만약에 헷갈리고 모르겠다, 그러면 나누기 아니고요. 곱하기라고 했어요. 그죠? 곱하기 더하기 1 더하기, 그죠? 곱하기 1 더하기 여유율. 요거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 답이죠? 4번, 1번이 답이에요. 3번, 여유 시간을 측정하는데 여유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번, 용달 여유. 그죠? 2번, 피로 여유. 그쵸? 3번, 신체 여유는? 그죠? 4번, 작업 여유. 그래서, 여유율은 보통 피로 여유, 작업 여유, 그리고 용달 여유, 그리고 직장 여유가 있고요. 신체 여유는 아니죠. 헷갈리시면 아닌데요. 이것도 정확하게 외우기만 하면 여러분, 요거 잘 맞추실 수 있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자료 저장. 자동화 매체 중에서 문서를 축소, 촬영하여 필름으로 보관하는 매체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마이크로 필름이겠죠. 요거 헷갈리시면 아니 되죠. 그러다가 다 디스크가 나왔기 때문에 마이크로 필름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그죠? 잘알수 있어요. 아시겠죠? 다음. 5번. 다음 중 EDI의 표준 중에서 통신 표준의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통신 표준의 주요 내용은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전송 문서의 구성 형태, 그리고 전송 속도와 전송 방법, 그리고 통신에 쓰이는 프로토콜의 종류, 그리고 통신 링크의 종류, 곧 공용 회선 또는 개인 회선이었죠. 여러분들, 원래 선생님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지금 문제풀이를 빨리 해드리기 위해서 질문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뭐였지요? 하면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막 생각하면서 대답하셔야 돼요. 아, 내가 뭐 공부했더라? 그러면서 책을 펴시든지 기억을 더듬으셔야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만약에 못 찾겠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결론은 그렇죠. EDI의 하드웨어지요. 그것은 통신의 표준이 아니죠. 그 내용은 하드웨어니까 당연히 아니에요. 맞죠? 6번 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하는데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사무 간소화는요, 불필요한 작업을 최소화하는 거겠죠. 그리고 최선의 방법하고 절차를 찾아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하겠고, 그리고 관리자의 단일 또는 일인화를 의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볼게요. 사무를 간소화한 후 가번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직원을 잘 감독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 그죠? 이건 적절하지 않아요. 왜 사무를 간소화하기 위한 단계에서 단계적으로 검토한 후 실시해야 되는데 뭐 이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번은 틀린고요. 라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량을 종류에 따라 계량적으로 파악해야 하며 대상 업무를 수량, 시간 동작의 기준으로 두고 측정해야 한다. 사무 능률 향상에 영향을 줄수 있는 사무의 내용, 방법, 절차를 분석하고 비교, 고찰해야 한다. 맞죠?
지금 답은 보고 라번 보고 있어요. 해결을 필요로 하는 것은 살핀 후그 순위를 배정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차례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여러분, 요 올바른 지문을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그죠? 어떻게 간소화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꼭 해두세요. 7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동작 시간 연구 기법을 구현하기 위한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갑번이에요. 서식 절차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서식 절차 도표하고 내용 나오죠. 사무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서식상에 행해지는 변화 절차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게 바로 서식 절차 도표예요. 그러면 인간 절차 도표는 무엇입니까? 인간 절차 도표는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작업하는 것이고, 작업 도표는 그죠? 인간이 한 장소 내에서 행해지는 작업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했죠? 동작 시간 연구의 기법을 구현하기 위한 도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답은 갑번인 거예요. 아시겠죠? 8번 보겠습니다. 사무 간소화의 단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있습니다. 사무 간소화하려면 어떻게 돼요? 사무를 측량하고, 그죠? 측량합니다. 그런 다음에 사무를 분석하겠고요. 그리고 나서 간소화시키겠죠. 근데 그냥 사무는 답이 아니죠. 그래서 답은 1번, 갑번입니다. 9번. 사무 간소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했어요. 소요 시간이 긴 사무가 사무 간소화의 대상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3번을 볼게요. 소요 시간이 짧은 사무부터 우선순위에서 실시합니까? 아니죠. 간소화할 때는, 그죠. 덩어리가 큰 것부터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짧은 건 금방 끝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10번. 테일러가 주장하는 과학적 관리 기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이라 할수 없는 것은 했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 기법은요, 사회 환경의 급변화와 사무량의 증대, 그리고 기업 규모의 확대, 경영 활동의 복잡성 및 경영 활동의 능률적 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테일러가 주장한 그 과학적 관리 기법이 생각이 나시려나요? 그러면 여기서 할수 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경쟁 기업에 대한 감시 활동은 없었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11번. EDI의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했습니다. EDI는요, 어때요?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기존의 다른 컴퓨터 상호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그죠? 문서의 형식 및 통신의 표준화가 시급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답은 몇 번이에요? 그렇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 바로 여기 있죠. 제가 얘기했던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중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EDI를 통해서 자료의 누출을 방지할 수는 없어요. 답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료 누출의 방지, 이건 할수 없다. 아시겠죠? 그 대신에 자료의 수정의 용이성, 처리 신속성, 그리고 페이퍼리스 같은 거는 할수 있죠. 13번. 다음 중 EDI의 목적에 속하지 않는 것은 했어요. EDI의 효과로는요, 문서 발송 비용 같은 게 절감이 되고요. 그리고 수신 측의 재입력 비용도 절감이 됩니다. 그리고 송수신 양측 간의 오류도 감소가 되죠. 그럼 볼게요. 목적으로 속하지 않는 것, 볼수 없는 것, 뭐 등장으로 인한 효과로 볼수 없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답은 그렇죠. 재고량 증가예요. 그래서 13번의 답은 2번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문서 발송 비용이라든가 오류 감소, 수작업도 그죠. 비용도 절감이 되기 때문에 괜찮은데, 재고량의 증가는 오히려 재고량의 감소라고 해야지 증가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는 거고요. 시간 단축, 자금 관리 개선 맞죠? 그리고 생산성 증가 및 서비스 향상도 좋아요. 그래서 답은 4번. 14번. 다음 설명 중 동작의 경제 원칙을 잘 나타내는 것은 했습니다. 동작의 경제 원칙. 가본 봅시다. 발로 할수 있는 일은 오른손을 사용한다. 아니죠. 4번. 왼손으로 할수 있는 것은 오른손을 사용하지 않는다. 바로 이게 동작의 경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작업을 제거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남은 잔여 작업을 최선의 가능한 절차에 의해서 배치하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EDI 네트워크 중에서 당사자끼리 직접 연결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한 연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Third Party WAN 방식이 바로 제3자를 통한 연결 방식입니다. 꼭 외워두세요. 16번 EDI 네트워크 방식 중 Third Party WAN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라번이에요. 거래 쌍방 간의 하부만으로 간단히 설치할 수 있다? 아니죠. 그래서 얘는요, 포인트 투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지, 뭐예요? 우리 EDI 네트워크 방식의 그 서드 파티, 밴의 방식이 아니죠. 나머지는 맞습니다. 그래서 가번부터 잠깐 한 번만 더 볼게요. 통신 장비업 회선 비용, 운용, 요원 등에 들어가는 경비를 절감한다. 맞고요. 통신 속도 및 통신 프로토콜의 정합, 멀티태스킹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요. 24시간 365일간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메시지 전송에 시간적 제한을 제거해준다. 요 서드 파티 밴의 특징을 꼭 암기해 두셔야 되겠어요. 다음 중 일괄 처리 방식 EDI의 특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일괄 처리 방식 EDI는요, 밴을 이용한 축척 전송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송신 또는 수신 그 자체만으로 그 한쪽에 트랜잭션 처리가 끝나요. 그리고 상대방하고 프로토콜을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그런 반면 전송 속도, 그런 반면 전송 속도가 느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을 일치시킬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속도가 느리다는 거 특징이 있겠죠. 그러면 답은 몇 번이겠어요? 답은? 그렇죠. 바로 양방향 통신을 이용한다가 틀린 답이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전자문서 교환의 데이터 형식, 용어, 규약 등 국제적 표준을 정하는 국제기구는 했어요. 이거 어딘가요? 그렇죠. ISO고요. 다른 거는 전혀 상관이 없죠. 그다음 19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EDI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항목은 했어요.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전자우편과 같은 의미다? 전혀 아니죠. 그렇죠. 가번 볼게요. 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향상을 가져오죠. 그리고 각 기업 간에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해 컴퓨터에 도입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술의 집합이죠. 그래서 이메일과 같은 의미는 전혀 아니고요. EDI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밴이 있습니다. 그리고 EDI는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점에서 이메일하고는 유사하지만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적인 그런 표준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즉시 판독이 불가능한 부호화 형태라는 점에서는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우편과 같은 의미는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20번입니다. 사무 간소화의 형태 중에서 외부의 전문가나 컨설턴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방식은 했어요. 바로 답은 몇 번입니까? 그렇죠. 공식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21번. 행정기관, 상업, 운송업체 간의 전자적 데이터 교환을 위해 만든 국제연합 규칙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EDI 팩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22번, EDI 팩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어요. 답은 몇 번이죠? 답은? 그렇죠. 3번이요. 유엔 산하의 ISO에서는요, 구문과 데이터 요소 목록의 개발을 책임지고 있고요. 유엔하고 ECE에서는요, 그 표준 형식 및 표준 메시지 개발과 개발 같은 것들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안시가 아니라 그렇죠. 유엔하고 ECE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른 답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 전자문서의 보조 및 관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몇 번이죠? 그렇죠. 4번. 전자문서는 보존 기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파일 삭제를 할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어떻게 돼요? 파일 삭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보존 기간이 20년 이상인 전자문서는요. 보존 기간 중 이를 폐기할 수 없는 것이 규칙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24번. EDI 팩트의 표준 양식과 가장 관련성이 없는 것은 했어요. 답은 뭐죠? 답은 팩스죠. 팩스. 팩스가 갑자기 나올 리가 없어요. 그죠?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사무량 측정 방법에서 일정 단위의 사무량과 소요 시간을 계속 기록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답은 뭐죠? 그렇죠. 실적 기록법이에요. 그리고 시간 영부법, 여러분 뭔지 아시나요? 기억나실까요? 스톱워치, 시간 측정 용지, 뭐 이런 것들 기억이 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워크 샘플링 방법, 무작위로, 그렇죠. 추출 작업자나 기계에 대하여, 그렇죠. 무작위로 일단 그렇게 관찰하고 표준을 결정하고, 그리고 표준 시간 자료법은 기본 동작들에 대한 표준 소요 시간을 미리 설정해 두고 한다. 그죠?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해서 요번에 합격 예상 문제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이 과목 조금 더 애쓰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고요. 합격 예상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까먹었던 것들, 그리고 헷갈리는 것들을 조금 더잘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